3명의 선수, 최중현, 손혜린, 최현숙 선수 중에서 손혜린 선수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이시다 토모키 선수와 손혜린 선수 간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선수가 결승전에서 최원영 선수와 또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일본 선수 중에는 유일하게 또 네. 파이널에 진출을 한 선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참가한 TV 파이널에 진출한 모든 선수 중에 가장 RPM이 낮은 선수예요. 아.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자, 이 선수를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경기 전에 이시다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확인해 보시죠. 初めて 参加しました. 네, 처음 참가고요. 여권도 처음 만드셨고요. 국제 대회는 처음이십니다. 프로 데뷔도 1년 차고요. 일본도 違って 皆さん 温かくて 投げやすかったです. 네. 일본은 다르게요. 생방송이라는 것도 독특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동시까지 와서 볼링이 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ここまで来たら優勝して日本に帰りたいと思ってます. 네. 이번에 대회에서 46명의 선수가 해외에서 왔는데요. 국제팀의 대표자로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우승하겠다고 합니다. 絶対優勝するので 応援してください. お願いします. 꼭 우승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 부탁드린다고요. 이시다 선수의 각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선수 굉장히 어린 선수예요. 예. 2002년생입니다. 그렇죠. 와. 이 어린 선수가 이제 해외 대회도 많이 치러보지 않았을 텐데. 예. 뭐 아까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여권을 처음 만들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준결승 2위로 진출을 한 일본의 토모키 이시다 선수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 5위 결정전에서 안정적인 경기력 보여줬죠. 손혜린 선수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또 한일전이 됐네요. 네. 손혜린 선수가 계속 2위를 하고 있다가 이 이시다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 퍼펙트 경기를 기록했어요. 네. 그러면서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 이시다 선수 그러니까 볼링이란 게 확률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퍼포먼스와 높은 RPM을 구사해야지 이런 TV 파이널에 우승권에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선수는 일반적인 동호인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오. 참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늘 경기에서 좀 나오네요. 네, 오늘 8번 핀을 도대체 몇 번을 보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자, 지금도 8번 핀이 남아있고요. 네, 와. 이 선수가 나이는 어립니다만 구력이 15년이고요. 네. 현재 이제 일본의 JPBA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인 선수예요. 예. 8번 핀 가볍게 스페어 처리. 일본 선수들 이제 팀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도 끝까지 남아서 이시다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선수는 미래에 또 이 국제 대회에서도 충분히 만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미스가 있었는데요. 네. 여유가 넘치네. 동호인 부부승자 김보겸 선수의 모습. 현재까지 오늘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요. 선수도 나인 스페어를 기록하면서 첫 프레임은 두 선수가 똑같이 출발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큰 무대에 TV 파이널 경기에서는 기복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손혜린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 4위 결정전에서도 가장 이제 기복 없는 모습으로 고득점을 올렸던 손혜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브레이크 7번 핀 살아있고요. 네. 7번 핀 스페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평택시청 선수들도 이제 실업팀에서 굉장한 강팀이고요. 그렇죠. 굉장히 뭐 전통과 그렇죠. 그동안 우승 경험도 굉장히 많은 그런 팀이고. 예. 이시다의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좋은데요. 네. 오늘 첫 스트라이크를 두 번째 프레임에서 기록한 이시다 토모키입니다. 참 두 선수 보면서 아 볼링은 회전수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스피드가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적절하게 그 사람, 그 볼러 개개인에 맞는 이러한 적절한 회전수와 회전 방향. 그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매치업이 잘 되면 누구나 이렇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두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10번 핀을 건드렸는데 쓰러지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핀 액션의 어떠한 다이나믹함이나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높은 점수들을 기록하고 지금 TV 파이널에 올라왔거든요. 네. 일단 진행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시다 선수의 준결승 9게임 에버가 250점대예요. 와. 250점. 그리고 손혜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249.8점 거의 250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점수들을 기록하고 올라온 선수들이거든요.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손혜린 스트라이크 이어갑니다. 손혜린 선수가 드디어 이번 경기에서 첫 번째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결승전을 기다리고 있는 최원영 선수인데요. 연속 스트라이크를 노리고 있는 손혜린. 합니다. 예. 제가 손혜린 선수를 처음 본 게 중학교 선수생활 이제 같이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 봤는데. 네.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폼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저렇게 아 저 이 손모습 저 릴리즈 할 때 저 손모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시다도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이시다 선수가 파워가 굉장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현란한 핀 액션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말 스트라이크 될 만한 딱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핀이 10개를 쓰러트리는 운동이 볼링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거기에 적절하게 핀 액션이 일어날 스트라이크 핀 액션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적절한 그런 모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이 두 선수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적절한 힘 조절. 네. 더블 노리는 이시다 선수요. 아~ 더블. 오, 지금은 굉장히 좋은 스트라이크가 나왔네요. 네. 손혜리 선수가 더블을 기록하자마자 이시다도 똑같이 더블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드시 우승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줬던 이시다 선수인데요. 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예.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손혜린 선수가 지금 4-5의 결정전보다 페이스가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완전히 감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왼손 볼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 손혜린 7번 핀이 야속하게 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7번 핀 앞으로 거의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포백어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깔끔한 스페어 보여줬고요. 네. 이시다 선수 약간의 나이에 얼굴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긴장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경기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인터뷰 때도 이시다 선수가 말을 해줬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생방송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샷은 좀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제 1번 핀의 중앙으로 향하면서 스플릿이 됐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10번 핀을 쓰러뜨리지 못했던 이시다 선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픈 프레임이 기록됐어요. 그렇습니다.
연회를 해야 하는 이시다. 이시다 스트라이크. 네. 들리지 않습니다. 앞선 이제 4, 5위 결정전에서도 최중현 선수가 오픈 프레임이 기록한 이후에 한 번도 스트라이크가 안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시다 선수는 바로 또 감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20핀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더 도망갈 수 있을지. 아, 손혜린 7프레임 7번 핀이 계속해서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전 게임부터 손혜린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포켓팅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만큼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 성공했고요. 자, 손흥민 선수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는 후반부로 접어들겠습니다. 이제는 손흥민 선수도 스트라이크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필요할 때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시다 선수 여기서 핀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른쪽 레인에서 스플릿이 났고 거기서 이제 스탠스와 타겟을 조정을 해서 투구를 한 것 같은데, 아, 더 많이 스탠스 타겟을 움직여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6번과 10번 핀. 자, 스페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시다 선수의 입장에서는 저 6번 6프레임에서의 오픈이 굉장히 컸죠. 네, 그게 너무 컸어요. 네. 이게 이 스페어만 하더라도 점수가 그렇게 크게 안 벌어지는데 좀 오픈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제 점수 차가 커져 버리니까. 네. 일단은 다시 희망을 살려낸 이시다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시다 선수는 손혜린 선수의 지금 파운데이션을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굉장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파운데이션을 못했다 그러면 아, 또 모릅니다. 손혜린 브레인스트라이크. 역시 손혜린 선수 승부사예요. 네, 결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해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순간 스트라이크를 만들 줄 아는 선수. 그것도 굉장히 깔끔한 스트라이크. 예. 거의 플러시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그런 또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이고요. 마지막 첫 투구. 자 일단은 오늘 손예린 선수가 저 7번 핀 때문에 좀 애를 먹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스페어 처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만. 네. 손예린 선수는 저 스페어를 성공을 해야 결승전에 진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번 네. 가볍게 처리해내면서 자 손예린 선수가 이렇게 결승전 진출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볼을 바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네요. 예. 결승전 준비해야죠. 네. 마지막 투구 9개의 핀을 쓰러뜨리면서 이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225점이 기록됐습니다. 이시다 선수 저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국제대회 참가해서 준결승 마지막 경기에서 퍼펙트 게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2위까지 올라와서 결승전에 오르진 못했지만 네. 저 어린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앞날이 창창할까 아 너무나도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많이 아쉽겠지만 이 선수 다음에 또 이번 경기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한국에 다시 오면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아 네. 이제서야 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시다 선수는 좀 아쉽겠네요. 아쉽죠. 저 네. 6프레임의 저 스플릿. 저 오픈만 아, 아니었으면.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시다 선수가 이런 큰 대회에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한 이시다 도우키 선수인데요. 211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25-211 손예린 선수가 이번 안동컵 국제오픈볼링대회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역시나 국가대표는 다르네요.